자, 올림포스2의 11강 연결사 추론 수능 어나리시스 문제입니다. 지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지도 보면 지도에 막 이렇게 표시돼 있잖아요. 여기 무슨 뜻인지 혹시 알아요? 학교죠. 요거 온천이니까 여관 이런 뜻이죠. 근데 실제 여관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거든요. 학교 실제로 이렇게 깃발 달려 있어요? 우리 학교는 여기에 건물 하나 더 있고 깃발 여기 있고 운동장도 있는데 여기 표시 안 되잖아요. 지도는 이렇게 상징적인 것들을 적어 놓습니다. 등고선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어느 곳이 가파를까요? 이런 거 시험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실제 지형에는 이런 등고선이 없습니다. 등고선이나 어떤 뭐 기찻길이라든지, 기찻길 실제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거든요. 상징이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지도에서 표현하는 어떤 어쩔 수 없는 한계고, 지도는 기본으로 큰 모습을 작게 만든 모델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라는 식의 설명을 좀 어렵게 써놓은 내용입니다. 우리 어렵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쉽게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시작. 지도는 모델의 아주 흔한 예시다. 모델 생각해보세요. 프라모델이에요. 우리 키 큰 슈퍼 모델 말고 우리 그 프라모델이나 이런 거 만들면 탱크 비행기 정밀하게 만들잖아요. 그쵸? 35:1, 48:1로 만들어갖고 막 모든 걸 이제 세밀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지도도 대표적이라는 거죠. 그것은 추상적이고 simplified, 단순화된 그런 제시인데, 영역이나 지역에 salient feature, 아주 두드러진 특징 같은 걸 표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 쭉 있으면 그 길을 그냥 적는 건데, 거기 중간에 예를 들어 편의점이 있다, 이게 의미 있고 중요하면 적는 거예요. 근데 편의점이 두 개 있고 뭐 그냥 사람들이 옆에 있다, 그거 굳이 적지 않는 거죠. 지도에다가 풀 하나하나 표시하나? 안 한다는 거야. 저번에 여기 돌덩어리 하나 있었는데 그거 표시할 일이 없어요. 근데 돌이 만약에 큰 바위라서 울산 바위라면 salient,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표시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돌 이렇게 쓰지 않고 추상적이고 단순하게 써주는 거죠. 아, 어떤 암자가 있고 어떤 돌덩어리가 있고 여기는 산맥의 꼭대기가 있고 여기 헬리패드가 있고 여기에는 뭐 낭떠러지가 있고 혹은 유명한 절이 있고 이런 걸 쓰는 거죠. 근데 it's not a territory. 그렇다고 그게 영역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딱 지도를 가졌다고 해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Similarly, 유사하게 model, 이 모델이란 it's not a phenomenon to represent, 그것이 제시하는, 즉 앞에 있는 지도가 제시하고 있는 현상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모델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 지도라는 것 자체를 딱 갖고 있는데 그거는 지도를 상징하는 걸 그대로 똑같은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지도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 세계의 모든 땅을 내가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이거지. 하지만 only a simplified representation이다. 그 뒤에 있는 only를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나데이 법비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상징하는 현상이 아니라 단순히 밑줄 치고 있는 파란색이다 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 속성에 관련해서 모아진 정보에 단순화된 제시에 불과하다가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 그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지도를 가졌다면 그게 현상이 아니죠. 이 지도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상징적인 거를 단순화시킨 거에 합이다 이렇게 적혀있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내용이.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나데이 법비, A가 아니라 B다. 그 모델 자체가 현상이 아니라 단순화된 제시되는 것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모델이다가 됩니다. 지도는 shows, 보여줍니다. shows explicitly, 어떻게, how various locations, 어떻게 다양한 장소들이 서로 간에 연계되는가를 보여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이거 설명했던 거 기억나죠? 그 우리 지도 기억나요? 이 장소와 이 장소, 이 장소, 이 장소, A라는 장소와 C라는 장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A로 B로 가는 장소는 짧아요. 그런데 이 장소 깁니다. 그 얘기는 뭐다? 얘가 가파르다는 거죠. AB의 간격이 가파르다. 하지만 B에서 C로 가는 관계는 완만하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완만하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다양한 장소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가를 explicitly, 여기 이 단어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explicitly 부사적으로
부사로 명시적으로라는 의미입니다. 명시적이라는 부사는 X가 나왔잖아요. 맨 앞에. 그러니까 밖에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촤악 드러내 팍 밖에다가.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확실하게 이 장소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It gives an overall perspective. 그것은 또한 무엇을 주느냐? 전반적인 관점까지도 준다는 거죠. It can therefore be quite useful as a means of.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게 해준다라고 적혀있죠. 유용한데 수단으로서 유용합니다. Describing and helping.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을 navigate, 길을 찾아갈 수 있는지를 찾아가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묘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설명인 거죠. 지도를 통해서 아 여기는 언덕이구나, 여기는 강이 있구나. 우리 지하철 타고 갈 때도 지하철이나 기차 타거나 버스 탈 때도 노선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지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가야 되고 여기서 환승하면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상당히 유용하다는 겁니다. 병렬구조 하나 더 나와서 색깔 다르게 갈게요. 다른 색깔 펜보다는 다르게 표시해 주시면 as well as 나왔습니다. 약간 좀 찐따 났어요. as well as 이렇게 바꿔겠습니다. as well as 뒤에 누가 있어요? 예, 눈을 뜨고 있으면 means of가 보이죠. 뭐뭐하는 수단. 근데 여기도 수단이 나왔어요. 유용한데 이런 뒤에 있는 수단으로서 또한 앞에 있는 수단으로서도 유용하다는 것이죠. 앞에 있는 거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찾아갈 것인가를 찾아볼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그걸 묘사하고 도와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유용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는 수단으로서 유용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보면 과거의 지도는, 지도라는 것 자체는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의 군사적인 목적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특히 삼국지라는 소설에 보면 중간에 지도를 바치죠. 누가? 총나라에 원래 있었던 유장의 부하였던 장송이라는 사람이 유비한테 지도를 바친다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땅을 먹어주세요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복수짓을 하죠. 말도 안 되는 배반이지. 근데 그 내용을 떠나서 이 지도를 주었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설명한 거의 그 글에서 유일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삼국지에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지도를 보면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어느 부분으로 가면 이길 수 있다, 어디에 몇 명의 군사가 있고 어디에 인구가 몇 명이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고 또 거기서 소득이 많이 나는다는 얘기고, 그쪽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병사가 많으니까 우리가 그만큼 더 적절하게 군사를 배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매우 소중했어요. 그리고 국가 기밀의 일부였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또 한계가 나오죠. It does not provide. 하지만 그것들은 제공하진 않습니다. Why the locations are related to each other the way they are. 있는 그대로 왜 그 장소들이 이렇게 연결됐는지에 대한 이유까지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 왜 강이 흐르지? 여기 왜 산이 있지? 여기는 왜 이렇게 농지가 넓지? 여기는 왜 이렇게 사막이지? 그거를 연구해서 알려주는 거는 지질학이나 지리학이잖아요. 그렇죠? 지도는 그거를 설명한 게 아니라 있는 거를 representation, 제시하고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거죠. 첫 번째 한계입니다. 적으세요. 한계. 빠밤. 적으셨어요? 한계. 두 번째 한계 나옵니다. Nor can it fully capture. 모든 독특한 디테일까지 포착해내지는 못합니다. 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좁은 지도에다 그런 걸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초창기에 지도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되죠. 어떤 필요 없는 것들을 적는다든지, 혹은 정말 의미 있지 않은 것들도 막 옮겨 적느라고 시간을 많이 썼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맨 마지막까지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맨 마지막 부분은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한계에 대한 구문적인 설명이 좀 더 필요하니까 여기서 끝내지 말고 우리 스크린을 올려서 같이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바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고 싶은 게 the way they are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the way하고 they are 중간에 how가 생략되어 있는 관계부사가 생략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중요한 거는 그냥 이 단어를 외워두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비동사의 보호가 생략됐어요. 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있다라는 뜻이니까 어떻게 있냐면 있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입니다. The way you are, the way as you are, 있는 그대로, 그 자리 그대로. 여기서 day가 뜻하는 바는 location이죠. 위치. 여기서 의역해서 위치나 지형이라고 선생님이 의역을 할게요. 위치나 지형이 있는 그대로. 왜, why로 설명하고 있는 관계부사 또 두 번째로 갑니다. 있는 그대로 서로서로 간의 이 지역들이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가, 얼마 어떻게, 왜 이 녀석들이 이런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수식하는 관계부사 why가 이끌고 있는 절인 거죠. 문법에서 reasons하고 why 둘 중에 하나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외운 친구들 중에 이 why를 이렇게 없앴어요, 선생님들이. 그래놓고서 맞았니 틀렸니 라고 하는 경우에는 틀리지 않았음을 인정하셔야 되겠습니다. 틀리지 않았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하지만 그 말은 지도는 지형들이 있는 그대로 서로서로 간에 왜 상호작용을 하고 관계를 맺는가에 대한 이유까지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강이 왜 흘렀는지, 호수가 왜 형성됐는지 우리 어렴풋이 알 수 있긴 하겠죠. 하지만 그거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지도는 아니다. 지도는 있는 그대로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첫 번째 한계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노월로 출발하는 문장이죠. 노월이라고 하는 거를 좀 더 색깔을 칠해서 NOR 딱 보면요, 노월이라는 녀석 다음에는 동사와 주어의 순서가 바뀌는 무슨 치? 그렇죠, 도치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동사 찾아볼게요. 동사는 체크를 제가 하겠습니다. 동사는 can이죠. can은 근데 동사 원형으로 뒤에 있는 동사 원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capture, 저쪽에 있는 녀석이 진짜 동사라고 볼 수 있어요. 초록색 보이시죠? can하고 capture 나왔으니까요, 진짜 주어는 중간에 나와있는 it이네요. 이건 아마도 지도일 것입니다. 지도는 완전하게 포획하지 못한다. 중간에 나와있는 노월은 and not을 줄여놓은 단어이기 때문에 cannot capture란 뜻이 되죠. 독특한 세부적인 모든 것들을 포획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 녀석은 대절로 설명하는 그런 디테일을 말이죠. 특정한 지역을 특성화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 디테일들까지는 다 포획하지 못한다. 이걸 뭐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두 번째 한계점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된 글이죠. 아마 학교에서도 이 글을 설명하면서 배경 설명을 많이 해주셨거나 아예 안 해주셨을 거예요. 왜냐면 그럼 지도가 이렇게 됐다는 거니까 설명문이죠. 근데 좀 어려운 설명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글을 제목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제목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두 개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Definition and Limitation of a Map, 지도의 정의, 그리고 Limitation, 한계, 이 두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이제 정의라고 표현을 한다면 지도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설명이니까 단순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계점이라고 아래 두 가지를 나왔기 때문에 리미테이션에 S가 붙어있다는 것은 명확하게 선생님이 제목 출원을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얘기했던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적절한 제목으로 정한 것은 지도가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시할 수 있는, 지도가 갖고 있는 건 결국 representation, 상징하고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이런 긍정적인 포인트와 부정적으로 할 수 없는 것까지도 적어놓은 글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적절한 제목으로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 글은 논리적인 글이에요. 연결성을 갖고 있는 연결사 두 가지가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 문장사비로 나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더해서 저는 제목이나 주제 그리고 빈칸이나 어휘어법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보는 바입니다. 특히 위쪽에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의 얘기 나왔다면 아래쪽에 무조건 나쁜 쪽으로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내용 두 가지가 나왔으니까 여기 있는 단어에서 장난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면 올림포스 수능 어나리시스 11강의 내용을 마무리를 지어도 될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시고요. 또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